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군인 출신이신데 얼마나 담력이 큰지 밤에 공동묘지를 혼자 다니고 짐승이나 뭐 귀신도 겁을 안 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만 나타나면 눈치를 살피고 말을 하다가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사고나 질병을 두려워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련한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게 만듭니다. 오래전 미국에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역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닉은 냉동 차량 안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퇴근하면서 차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만 밖에서 문을 잠그어 버리고 퇴근한 것입니다. 닉은 캄캄한 차 안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가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냉동차 안에서 죽어가면서 뾰족한 도구를 찾아서 바닥에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보이지 않아도 대충 글은 쓰잖아요. 지금 너무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고 있다.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 이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사인은 동사,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날 밤 그 차의 냉동 장치는 꺼져 있었고 차량 내부의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위력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과 절망, 죽음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장 많이 애용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인생 망할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만 찾을래? 너 이번에도 진급 못할걸?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살아. 넌 뭘 믿고 그렇게 태평이니? 하나님? 네 친구 이대리 코인으로 2억 벌었댄다. 김 과장 아파트 1년 만에 3억이 또 올랐어. 너 어쩌려고 그래? 너희 집 큰애 고3 오늘 교회 왔더라. 재수 삼수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무나 설득력 있게 나의 믿음의 기둥에 종조준하여 두려움의 폭탄을 던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두려움 중에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생의 풍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곧바로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피곤하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런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풍랑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이라 지금 이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항로에서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여기가 끝인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떤 감정이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호수 저쪽에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사람들이 애워싼다고 굳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하더니 이 풍랑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 원망이죠. 아까 배를 타기 전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런데 정작 죽게 된 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여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웬 풍랑입니까? 그것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사업부도, 사기, 범죄, 세계적인 경제 하락 같은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랑은 얼마나 맹렬한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음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주님은 주무시는지 우리를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 섞인 기도라도, 그 적은 믿음의 기도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공할 풍랑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풍랑이라는 상황만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했던 것은 이 풍랑 속에서도 전혀 평온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동원하셔서 그 적은 믿음의 기도라도 하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말을 알아듣는 어떤 인격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에게 꾸짖거나 저기 피아노에게 꾸짖으면 저만 성질 나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인격이 아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꾸짖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권세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이 풍랑의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 두려움은 영적 대결의 두려움입니다. 영적 대결의 두려움.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호수 건너 가다라라는 지방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납게 시비를 거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귀신에 강하게 사로잡혔는지 누구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소용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 속에는 군대 규모의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지나간 사람들에게 덤벼드니까 아무도 그 근처를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아야 할 곳에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일삼았고 통제되어야 할 것이 통제되지 않는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련한 두 사람은 단순히 정신분열이나 망상장애 정도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송두리째 사단에게 빼앗긴 채 귀신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꼭 이런 식이 아니어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쉬인 것처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술집으로 가고 밤새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쾌락과 음란의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과 점점 멀어지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점점 귀신처럼 변해가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은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웃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의 배후에 그런 사회적, 정신적 문제 너머에 영적인 문제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가족을 위해, 형제나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위험하고 해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묶어두려고 했고 또 이들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본문에는 아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고 가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일부러 여기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헤치고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자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직접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영적인 대결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한편 이 두 사람 속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아주 참담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매우 불손하고 도발적인 망언을 쏟아냅니다.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내쫓으실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은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의 요구를 허락하셨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자마자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2,000마리 돼지떼는 비탈길로 내리달아 전부 바다에 몰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온 군대 귀신의 규모와 파괴력이 너무나 커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가치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일을 통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을의 돼지 주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돼지들은 마을 주민들이 돼지 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공동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는 5마리, 저 집에서는 7마리, 어떤 집은 3마리, 그걸 공동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돼지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옵니다. 설마 했는데 자기 돼지들이 정말 물에 빠져 죽어 있었고 그 모습이 거대한 돼지국밥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것만 보였습니다. 둥둥 떠 있는 돼지들, 우리 돼지들. 그들 눈에는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비로소 회복된 두 사람, 자기들의 형제요 이웃인 그 두 사람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돼지떼, 자기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발 다른 마을로 가주세요. 우리 마을에 와서 무슨 치유니 구원이니 하며 더 큰 피해를 주지 마시고 지금 다른 데로 가주세요.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아요, 구원 좋습니다. 그러나 내 물질의 손해가 되면 노 땡큐. 주려면 부와 성공을 주셔야지 내 소유의 손해가 나면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두려움의 위력을 잘 알고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자연재해나 질병,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물질의 손해가 나면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물질의 영역을 건드리시자 이 청년은 어두운 얼굴로 그냥 돌아갑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 나의 주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손에 물질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과감히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용기,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대결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질의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두려움들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보며 승리의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루마니아의 그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수 없는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처음부터 세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꼭 365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두려움으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 승리하며 놀라운 평안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은혜들 우리가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낙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